네. 힐링하면 뭐니 뭐니 해도 자연이겠죠. 맞습니다. 예. 의암호도 그렇고 뭐 나무도 그렇고 네. 주위에 또 산도 그렇고 호수 바다 이런 것들로 힐링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무엇보다 자연인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힐링을 하시는 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나무로 네. 힐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저 나무가 좋아서 나무와 동고동락하는 분인데 바로 만나보시죠.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최근 외빈족들 늘어나면서 가구 시장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원목 공예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원목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나뭇결이 아름다움을 더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멋이 살아나는 원목. 나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목수와 화가.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강릉의 한 공방. 오늘도 이곳에는 하루 종일 원목과 씨름하는 이가 있다. 목수 최명선 씨. 원목만을 이용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원목 공예품을 만들고 있다. 야, 정말 그 많은 원목 공예품들이 있는데 솔직히 예. 원목이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같은 초보자들이 이 나무의 특성이나 수성을 잘 모르거든요. 예. 조금씩 하나만 좀 짚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여기 홍성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붉은 계열에 이제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색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편백나무는 물에 강하고 물이 이렇게 있으면 향이 나겠네요. 예, 나죠. 오,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 예, 예. 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 물을 빨리지. 최근 힐링 열풍 속에 원목 가구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오늘은 사각 박스에 오늘 저 작업을 할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 홈이 파져 있는데 이 부분이 홈이 파지는 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는 이런 접착제를 식으로 섞은 목재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순수 원목에 못질 한 번 없이 만들어지는 가구. 목수는 오로지 옛날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키워 놓으시고. 이렇게 결합을 하시고. 아, 다 들어가네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나무를 하나씩 조립하든 짜맞춤 방식. 우리나라 전통 가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졌을 만큼 견고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자 최명선 씨가 원목 가구를 만드는 방법이다. 아, 예. 역시 경력 25년 경력. 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목 공예 완성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예, 주부들이라면은 다 집안에 이런 소품 정도는 원목으로 갖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직접 이렇게 소품을 배우니까 내가 생각했던 걸 만들어 가져가니까 너무 좋네요. 나무를 자를 때 이렇게 나는 향도 좋고요. 이제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고 나무 결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최명선 씨에게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 아내이자 화가인 김수경 씨. This is why I always wonder. 서양화를 전공한 아내는 목수가 만든 원목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I always try to not remember rather than forget. 어느 날 우리 신랑이 이제 많은 가구를 만들고 소품들을 만들어줬는데 저한테 꽃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가구가 더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리게 됐는데 이걸 다 만든 건 못 보여주시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형을 따서 이 모양 아니야? 연결이야 이렇게? 하루에 한 작품씩 만들기로 약속한 목수와 화가.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높이랑은 다 정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언제 내가 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따서 예를 들어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휘들지. 응? 이 부분은 전통 방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서 실용적인 작품을 만들고 있다. 네, 지금 저희 의자를 만드는데 일반 의자와는 약간 다른 좀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 그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린 그림은 그대로 원목 위에 옮겨지고 그것은 다시 남편의 손길을 받아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 탄생한다. 오로지 나무의 순수함이 좋아 시작하니 이제는 그 속에 열정까지 담아내고 있다. 뭐 나무 자체가 저희들이 인테리어 일만 한 25년 정도 했는데 이래서 이제 좀 찌들다 보니까 너무 이제 MDF나 뭐 어떤 그런 가구 그런 종류들을 만지다 보니까 합판이나 그런 걸 만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좀 회의감을 좀 느끼고 그래서 이 원래 생각했던 이 원목 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최고의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서로 다르듯 원목 역시 같은 종류라도 자란 환경에 따라 저마다 다른 나뭇결을 지니는데 나무 특유의 향은 자연 그대로의 매력을 또 한 번 느끼게 한다. 이제 나무 고유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나무면 소나무의 어떤 그런 냄새 아니면은 뭐 적삼목 같은 경우는 적삼목의 고유의 어떤 그 향나무 비슷한 어떤 그런 냄새 그런 고유의 어떤 그런 냄새들이 다 있죠. 이제 냄새만으로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 평생 나무와 살고 싶다는 최명선 씨. 세상 밖으로 하나씩 작품이 나올 때 그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동을 느낀다. 뿌듯하죠. 뭐 기존 이제 나무들이 좀 거친 어떤 그런 나무를 가지고 깨끗한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좀 뭐 성취감이랄까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성취감이 굉장히 크죠. 다소 투박한 느낌의 원목에 따스한 생명을 불어넣는 목수와 화가. 나무가 주는 편안한 휴식 속에 부부는 오늘도 서로를 의지하며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명대사가 있었죠. 네. 이 옷은 이태리 장인이 만든 한땀한땀 수놓아서 만든 옷이야. 너희가 알아? 예, 이런 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네요. 제가 하니까. 네, 같은 멘트인데 느낌이. 아무튼 그때 소개해드렸던 그런 그 명품처럼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원목 공예품도요. 하나하나 진짜 장인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목은 나뭇결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과장된 장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원하는 건 또 무엇이든지 쫙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튼튼하고도 견고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그냥 이렇게 자연에 두면 그냥 나무에 불과한데 그 나무에 사랑을 불어넣는 우리 최명선 씨와 김수경 씨 부부 작품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네. 생방송 강원365 함께하고 계신 시간은 9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